네, 안녕하십니까. 얼깨빵 서령입니다. 자, 네, 요즘 핫한 그 파이트클럽 1화의 거의 주인공이시죠. 네, 조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요즘 너무 핫해요. 너무 많이 잘 가르쳐주셔서. 네, 사실 준님이 파이트클럽 출전하시기 전에 저희 체육관에 오셔서 MMA 콘텐츠에 출연을 하시다 보니 레슬링을 배우러 오셨었거든요. 많이는 못 오셨어요. 준비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많이 못 오셔서 제가 진짜 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렸는데 거의? 저도 원래 레슬러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부담을 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귀에 쏙쏙 박히게 알려주셨었거든요. 잘 습득하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이 멍해지거든요. 아 근데 진짜 멍하다. 너무 이게 처음 겪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 이제 오늘 그래서 준님이 그 파이트클럽에서 사용하셨던 레슬링 기술 설명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서 1라운드 때 어떻게 펜치를 해야 된다. 무조건 붙고 일단 겨드랑이 때 손을 넣어야 된다. 그렇지, 겨드랑이 파야 된다. 네. 2라운드 때. 2라운드 때 딱 그 펜치기로 해서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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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서 빡 넘겼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MMA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를 동네 싸움에 누가 막 이러고 있냐 그냥 막 붙어가지고 이제 스크램블 돼서 싸우지 않냐 근데 그래서 레슬링을 배워야 되고 클린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거를 이번 파이트클럽에서 너무 확실하게 잘 보여주셨어요. 2편이 언제? 2편은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월요일날 올라간 걸로 아 맞죠? 10월 11일. 네, 10월 11일 날. 저는 이 편이 너무 기대돼요. 진짜. No. 어떻게 또 레슬링을 썼을까. 아, 근데 진짜 제가 이번에 파이트클럽에서 느꼈던 거는 종합격투기를 하려면 레슬링이 진짜 어느 정도 기반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진짜. 네. 만약에 정말 이제 레슬링이나 종합격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여기 데드포인트 짐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 한 번 이제. 이게 위치나 이런 걸 설명해드려야. 네. 아, 저희 뭐 구독자 여러분들 혹은 뭐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저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데드포인트라고요. 네, 그 레슬링을 기반으로 한 MMA 체육관이니까요. 보여줬잖아요, 주님이. 선수를 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이제 뭐 생활체육으로 뭐 재미 취미로 배우셔도 사실 저희 체육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아 오늘 파이트클럽 1편의 주인공이신 준님과 앞으로 2편, 3편 뭐 마지막까지 또 많이 준님 응원해 주시고 저희 데드포인트 체육관 터령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